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탈모약 쇼핑 리스트를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저희 병원 근처에 약값이 좀 저렴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가는 약국이 있다고 해서 직접 가서 탈모약을 한번 구매해서 와봤습니다. 그 약에 대한 설명을 조금씩 직접 보면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영수증 이거 보이시죠? 네, 직접 구매했습니다. 협찬 아닙니다. 노협찬, 노광고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처음 소개해드릴 거는 프로페시아예요. 탈모의 대표약이죠. 가격이 좀 부담되시면 사실 모든 탈모약들은 좀 6개월, 3개월 뭐 이렇게 장기로 구매를 하시면 좀 싸요. 이거 개인적으로 먹으려고 구매한 3개월짜리 프로페시아 포장이거든요. 84정이 들어있는 거고 이건 28정이 들어있는 거고요. 이런 걸 구매하시면 조금 더 저렴합니다. 설명서가 이렇게 따로 붙어 있어요. 다른 약하고 다르게. 이런 거는 보통 이 약을 출시하고 나서 주의사항이라든가 뭐 부작용 같은 거 특히 뭐가 추가적으로 이제 환자분한테 고지할 게 있을 때 따로 이렇게 포장이 돼서 나옵니다. 그 약을 열면 역시 설명서가 또 하나 들어있고요. 보시면 약이 이렇게 일주일치가 7개가 이렇게 예쁘게 돼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주황색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치 이렇게 해서 갖고 다니시면 되고 생각보다 되게 작죠. 앞에는 프로페시아라고 써 있고요. 뒤에는 프로페시아를 의미하는 P라고 써 있는 글씨가 있습니다. 프로페시아 원리는 뭐 다 먹는 약들은 마찬가지지만 이제 DHT라는 유전성 탈모에서 모낭하고 만났을 때 모낭을 이제 위축시키는 그런 성분을 만드는 5알파 환원 효소를 줄여서 DHT 양을 줄이는 기전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식사하고도 관계없이 뭐 언제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부작용이 심한 분들은 커팅해서 드시기도 하거든요. 이틀에 하나 드시는 분도 있지만 조금 더 좋은 건 사실 반알씩 드시는 게 더 좋아요. 만약에 나는 부작용 때문에 반으로 나눠서 먹겠다 하는 분들은. 근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약은 아부다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프로페시아는 이제 작년 약 매출 1위. 아부다트는 판매량 1위입니다. 두 개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부다트는 나온 지 10년 정도 됐고요. 원래 아부다트도 조금 이거보단 가격이 비쌌는데요. 2년 전에 이제 특허가 풀리면서 카피약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격을 대폭 낮췄어요. 보면 캡슐로 되어 있습니다. 아부다트는 이런 연질 캡슐로 되어 있고요. 아부다트는 이제 프로페시아에 비교해서 2형 5알파 환원 효소를 차단하는 게 이제 프로페시아인데 이거는 1형 5알파 환원 효소도 차단을 해서 조금 더 억제하는 기전이 부기전이긴 하지만 이게 차단되는 기전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억제력이 프로페시아와 같거나 약간 높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또 반대로 또 이미지상 부작용이 좀 더 높거나 그 정도가 심하다라는 인식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된 건 그렇게 차이가 있지는 않은데요. 프로페시아에 비해서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게 어떻게 보면 아부다트의 단점인 것 같아요. 피나스테라이드 계통에서 이제 카피약, 프로페시아의 카피약이죠. 그래서 카피약 계통도 하나 이제 구매를 해봤는데요. 모나스타라는 약입니다. 모나스타라는 약을 구매한 거는 카피약 쪽이 제일 저렴했기 때문이에요. 이 약국에서. 아부다트는 오리지널 약이 너무 싸져서 카피약이 거의 죽었어요. 시장이. 아마 다모다트 정도가 아마 유일한 경쟁자. 한 달치가 한 23,000원 정도 되니까 조금 저렴해요. 3만원이 저렴하니까 가치가 있습니다. 모나스타 약은 이렇게 3개월치 많이 들어있네요. 많이 들어있고 역시 이거는 10개가 들어있네요. 10개가 들어있어서 아까 프로페시아는 일주일치가 한 팩에 들어있었는데 모나스타는 10개가 들어있습니다. 7개씩 나눠줬으면 더 사실 좋긴 했을 텐데 근데 싸니까 괜찮습니다. 거의 프로페시아랑 거의 똑같이 생겼네요. 생긴 게 이런 팔각형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프로페시아와 마찬가지로 앞쪽에는 모나스타라고 써 있고 뒤쪽에는 JW 중외제약. 카피약의 존재는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제일 싼 약으로 저는 처방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제품은 이제 바르는 약이죠. 미녹시딜입니다. 많이 알려진 제품 중에 하나인 로게인 폼 제품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마이녹실 제품이 유명한데, 마이녹실은 이제 액체로 되어 있죠. 젤 타입도 있긴 하지만 이게 되어 있고, 그 로게인 폼은 이제 거품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 우리 무스 거품처럼 나오는 이런 형태인데, 프로필렌 글라이코라는 성분이 좀 피부 트러블을 많이 일으키는 성분이에요. 보통 미녹실들의 부작용, 막 두피가 가렵고 비듬이 생기고 성분 때문에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성분을 이제 빼고 만든 것이라 기존 미녹시딜 부작용이 있다고 하신 분들은 제가 요거 로게인 폼 써보시라고 옛날부터 많이 말씀드렸어요. 하루에 두 번 바르고요. 아침 저녁으로 바르시면 되고, 뚜껑을 맞춰서 열게 돼 있습니다. 아마 아기들이 장난치거나 먹거나 할까봐 아마 이제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해놓고 핫! 컵에 반 정도 채워서 쓰시는 게 1회 분량입니다. 해볼게요. 수직으로 해야 됩니다. 수직으로 해서 절반 할게요. 이 정도면 절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절반 정도 덜어서 쓰고요. 씻고 바르시는 게 일단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 세수하고 로션 바르듯이 샴푸하시고 두피 건조한 다음에 바르시는 게 제일 좋고요. M자 부분 많이 쓰시죠. 여기 이렇게 머리에 바르는 게 아닙니다. 무스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머리에 바르는 게 아니라 두피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피 쪽에 발라주시고, 그리고 이 머리 안쪽에 이제 탈모 부위가 있으면 가르마를 타서 두피 안쪽에 이렇게 두피 안쪽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마 본인이 탈모 부위라고 느껴주시는 데다 부작용만 없으면 양을 좀 늘려서 쓰셔도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좀 아쉽죠. 지금 거의 다 썼는데 지금 별로 그렇게 많이는 못 발랐어요. 바로 씻으시면 안 돼요. 4시간 동안 놔두시면 75% 정도가 흡수되고요. 1시간 정도일 때 50% 흡수됩니다. 그래서 오래 두실수록 사실 좋아요. 씻으시고 바르시고 주무시거나 씻으시고 바르시고 출근하시면서 일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1시간 정도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50%는 흡수하니까 최소 1시간 정도는 씻지 말고 두시는 거를 일단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먹는 영양제, 이건 탈모 치료약은 아니고요, 영양제죠. 맥주 효모 제품 1등이죠. 치료제는 아니지만 제가 많이 얘기한 게 이제 머리카락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설명서 역시 들어있고요. 사파도 많고, 이건 약간 이제 간장약 같이 생겼네요. 판시딜 이렇게 돼 있고요. 10개 들어있습니다. 10개 들어있고, 1회 1캡슐, 1일 3회 복용, 하루에 3개 먹는 거군요. 판시딜이라고 조그맣게 써 있고요. 모발 비타민, 모발 영양제 개념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수리 탈모나 여성 탈모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약국에서 오늘 구매한 약이랑 영양제 보여드렸는데요. 아주 건강했던 쇼핑이었던 것 같습니다. 탈모 있는 분들은 약 이렇게 꼭 드시고요. 하나만 하실 거면 요거, 두 개 하실 거면 이거, 세 개 하실 거면 요거. 영양제, 뭐 탈모약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해서 건강한 쇼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